지난 27일에 개봉한 영화 괴물이 개봉 5일 만인 어제까지 전국 300만 명을 동원하면서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일 새로운 기록들을 쓰고 있는 괴물, 흥행 요인과 향후 흥행을 전망해봤습니다. 한국 영화 역대 최대 예매율 기록, 역대 최다 스크린 개봉, 개봉 전야제 역대 최고 기록 수리, 개봉 첫날 최고 스코어 등 연이어 그동안 모든 영화들이 세웠던 기록들을 경신하며 극장가를 휩쓸고 있는 영화 괴물. 봉준호 감독의 새 영화 괴물은 개봉 4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하고 개봉 첫 주말 26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태풍 태극기 휘날리며 신유도가 세운 기록들을 순조롭게 깨고 계속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의 추억 때 그 봉준호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차기작에 대한 기대가 괴물로 이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연기파 배우분들이 다 송강호, 박해일, 변희봉, 배두나 씨가 모여있고 그거에 대한 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또한 괴물은 탄탄한 스토리 속에 한국 최초로 구현된 괴물 CG 캐릭터의 볼거리와 극 중에 담겨있는 가족애의 감성 코드 등이 다양한 세대에 폭넓게 흡수되고 있는데요. 영화를 본 관객들의 입소문이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괴물의 흥행을 왕의 남자의 흥행과 비교하는 등 언론과 관객들은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 흐름으로 보면 이번 주 주말에는 500만은 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최단시간 저희들이 바라는 건 최단시간 최고 기록을 세우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추석 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괴물의 흥행으로 굴뜨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영화평론가 전찬일 씨는 괴물이 1000만 관객을 넘어서느냐가 한 고비가 될 것이지만 전체 스크린의 40%가량을 점유하고 있어 추석까지는 흥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조심스럽고 차분하게 흥행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한편 이제까지 미국, 영국, 아시아 등 10여 개국에 700만 달러에 수출된 괴물은 오는 24일 홍콩 개봉을 시작으로 일본, 태국, 싱가포르, 프랑스에 개봉을 앞두고 있어 국내에서의 흥행이 해외 시장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스타 백현주입니다.